예, 2022년 5월 16일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근황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제목은 기존의 암호화폐는 아마도 모두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한 100번 말했습니다. 100번. 지난 4년간 정확히 100번 아니겠습니다만 아마도 100번쯤.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니까 아마도라고 칠게요. 아마도. 그리고 제가 모든 암호화폐를 다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100% 확신할 수는 없죠. 전부 다본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본 것들은 모두 다 사기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간단합니다. 만약에 블록체인이 가능하다면 상용이 블록체인의 상용화라고 그럴까요? 상용화가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실 사례도 없느냐는 거죠. 이유는 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화폐가 아닌데 화폐처럼 쓰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기죠. 그죠? 이게 화폐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할수 있느냐니까 단 하나의 실사례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100번을 얘기했습니다. 이미 기존의 암호화폐는 다 사기다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사기 아닌 게 뭐냐? 있죠. 사기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기 아닌 것은 CBDC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CBDC. 근데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크런시. 요건 사기 아닙니다. 지금 대표 주자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대표. 다음에 한국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있고 그리고 각국이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ABC가 요거랑 같은 겁니다. ABC. ABC는 기존의 암호화폐보다는 CBDC와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 ABC 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 요거는 국가가 발행 주체라고 얘기해요. 발행 주체가 되는 암호화폐라고 해요. 앞으로 ABC는 암호화폐란 말도 안 써야겠어요. 그냥 디지털 커런시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ABC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통화. 디지털 화폐는 국가가 발행 주체가 되는 암호화폐. 국가 발행 주체가 되는 암호화폐가 뭐냐니까 바로 CBDC죠. 요거 검색해 보시면은 지금 각국이 빠른 속도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조금 번호 줄여 볼까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그럼 ABC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요것도 조만간 진행을 합니다. 원래 5월 달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다른 일이 좀 생겼어요.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 하고 있는 것도 아마 이번 주에 끝날 것 같으니까 끝나는 대로 바로 ABC 코딩에 들어갈 겁니다. ABC 코딩을 알려면 여러분 좀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면목성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어떤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옆에 가만히 보니까 EU가 있잖아요. EU가 있고 그 옆에 보니까 미국이 있죠. US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뒤 자세히 보니까 중국이 있죠. 그죠? 그래서 대표 선수만 남기고 재계하면 어떻게 되나요? 러시아와 중국 중에서 대표 선수는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죠. 처음부터 제가 두달 전부터 이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럼 왜 전쟁을 하느냐?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ABC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ABC를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꾸 전쟁을 하려고 그 타이완을 두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달러가 봤대. 달러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의 원인은 달러예요. 돈이에요, 돈. 모든 전쟁 원래 돈이긴 하지만 돈 중에서도 달러라고 하는 돈입니다. 달러는 기축통화란 말이에요. 기축통화. 기축통화라는 게 뭐예요? 국가 간의 결제 통화잖아요. 그죠? 그래, 국가 간의 결제인데 가장 국가 간의 큰 상품이 크게 거래되는 상품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 천연가스 등의 결제 통화가 달러입니다. 그죠? 근데 이 자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러시아 등이. 러시아가 에너지 대금을 루블로. 달러는 기축통화 아닌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중국이 상품 대금을 위안으로 하겠다. 그러면 달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축통화가 아니 되는 거죠.
기축통화로서 누려왔던 막대한 이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막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중국이 상품 대금을 위안화로 하는 걸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요걸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에너지 대금을 루블로 하는 걸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낙토군을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전제군이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낙토군을 배치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은 중국이 상품 대금을 위안화로 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 최종 목적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이걸 막는 거고. 그죠? 그럼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를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뺏기게 되면 미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100% 망합니다. 안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그동안 갖고 보유하고 있는 달러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찍어낸 달러의 홍수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향후 추세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향후 추세는 각국이 디지털 통화를 합니다.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이 디지털 통화들 간의 외환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2022년 5월 22일, 5월 16일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환시장, 기존의 외환시장이 아닌 별도의 외환시장.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아닌 별도 새로운, 전혀 새로운 외환시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새로운 외환시장이 바로 뭐냐니까? 그게 ABC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ABC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최근 그렇게 될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ABC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ABC는 그 자체로 통화이고, 그 자체로 화폐죠. 화폐이고, 그리고, 보험사이기도 하고, 은행이기도 하고, 중앙은행이기도 하고, 시중은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이기도 하고, 금융감독원이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게 되어야지, 각국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의 외환시장으로서 기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ABC가 만들어진 목적이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번 달 원래 예정대로는 이번 달에 코딩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달 코딩 제가 다른 일을 좀 했어요. 지난 한달 동안에. 그래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도 다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 짓고 그런 다음에 ABC 코딩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ABC 코딩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 뉴스들. 제가 한국 언론을 안 봐요. 그래서 뭐 암호화폐 루나인가 뭔가가 폭락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사실상 모릅니다. 제가 이런저런 코인들을 본 관심도 없어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관심이 없느냐니까 이미 제가 100번 얘기했잖아요. 지금의 블록체인 알고리즘으로서는 절대로 가치 있는 화폐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ABC도 이제 암호화폐란 말 쓰지 않습니다. 디지털 화폐라고 표현할 겁니다. 암호화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난 김에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언론인데 언론은 100%는 아니겠지만 제가 모든 언론 기사를 본건 아닙니다만 99.9% 정도는 가짜뉴스라고 보죠.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 BBC라든가 뭐 로이터라든가 AP 뉴스라든가 스카이 뉴스라든가 폭스라든가 다 가짜 뉴스.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는 숫자를 보면 됩니다. 숫자. 숫자 중에서 제일 깔끔한 숫자는 환율이에요. 환율을 보십니다. 달러와 루블 환율 볼까요? 전화 왔네. 잠시만 받겠습니다. 달러와 루블 가격을 보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나요? 전쟁 터지기 전보다도 훨씬 더 러시아 경제가 좋습니다. 러시아 루블 강세라는 것은
러시아가 생산한 상품의 국제시장 경쟁력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단 말이고, 그 말은 러시아의 국민 소득이 올라갔단 말이고, 그 말은 러시아의 국가 총 생산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KRW 볼까요? KRW 또 지난 1년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과거에 0.06에서 지금은 0.52. 거의 한국 돈의 가치가 20% 이상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사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다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 거죠.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위안을 볼까요? 위안과 루블 플라이스 거의 차이가 없죠. 거의. 이게 3월달 전쟁 터졌을 때 위기. 그 외에는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와 중국 위안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 두 나라의 상품 경쟁력이 점점 더 세지고 있고, 이 두 나라의 국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팩트예요. 그죠? 그 팩트를 제외한 그걸 팩트로 보고 나머지 언론들, 뉴욕 타임즈라든가 월스트리트라든가 이러한 언론들의 내용을 받아 쓰고 있는 국내 언론들 몽땅 다 가짜 뉴스라는 거죠. 그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는 사기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호화폐 사기에 당하는 것도 그것도 사기에 당하는 거죠.